과연 그럴까요? 어이구. 두꺼운 후드를 뒤집어 쓴 고행자는 대개 앞만 보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 이유로 겨울철 보행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다른 계절보다 적지만 오히려 사망자 수는 더 많은데요. 정말 보행자의 시야에 영향을 끼칠까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. 후드를 뒤집어 쓴 보행자는 직진하게 하고 자동차를 대신해 바짝부터 자전거가 지나도록 했습니다. 보행자는 자전거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. 과연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을까? 뭐 지나갔어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아슬아슬 자전거가 지나가도 태연히 갈 길을 가는 모습. 만약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였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. 모자 쓰고 지나가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못 느꼈어요. 뭔가 좀 약간 인기척이 느껴진 것 같긴 한데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몰라요. 어떤 게 지나가는지. 정말 그렇더라고요. 또 하나의 영상. 갑자기 굴러오는 드럼통. 바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돌발 사고. 도로 위 낙하물인데요.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로를 누비는 흉기라고. 알아도 피할 수 없다. 실수로 떨어뜨린 누군가의 적재물은 도로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. 유리창에 뭐가 팍 튀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. 뒷차가 이제 저를 또 박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. 고속도로 깜깜한 밤엔 바닥에 낙하물을 볼 수가 없어 더 위험한데요. 무언가의 충격이 가해진 상황 혹시 보셨나요?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여기 아주 유심히 봐도 보일 듯 말이야. 차량이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두 대가 그 타이어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타이어가 이제 트럭 타이어더라고요. 그 사고를 유발했던 그 타이어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면 그 손해를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제가 그 사고 비용을 다 처리를 했으니까 그게 제일 열받죠. 도로 위에서 수거한 낙하물에 비해 과다하게 짐을 실어 고발된 차량은 겨우 5분의 1 수준.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정상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2월 12일부터 기존 4, 5만 원 수준의 범칙금 외에도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하여 자주 위반할 시에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